한국교통안전공단 유찬혁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ADAS 전기 검사를 위한 빌스 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긴급 자동 제동 장치나 차선이탈 경고 장치 같은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첨단 안전 장치들을 자동차 전기 검사에서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했고요. 오늘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개요, 그 다음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빌스 환경, 그 다음에 실제로 실차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네, 최근에 긴급 제동장치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같은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자동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승합자동차 및 3.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의무화되었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점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첨단 안전장치들이 크게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실제로 운전자들의 운전 편의는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장치들에서 오작동이 되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큰 교통사고를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첨단 안전장치들에 대한 오작동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의 오작동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전하고 더욱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오작동과 교통사고 사례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을 운행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을 자동차 전기 검사에서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요입니다. 저희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성능평가 검사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2년간 약 38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목표는 이제 첨단 안전장치들을 검사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고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첨단 안전장치를 검사하기 위한 개념 설계에서부터 각 항목에 대한 검사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실제로 검사하기 위한 빌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 연구 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위탁연구 기관으로는 오토기기와 디스페이스 코리아가 함께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첨단 안전장치를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이런 첨단 안전장치들이 동작하는 시나리오에서 첨단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자동차 검사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소에서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요. 공간적으로도 실제 도로를 주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첨단 안전장치를 검사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실제 도로 주행 환경을 모사해주고, 그런 모사된 환경에서 첨단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운운 조사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장치들을 검사하면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로 유지 지원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보 장치, 긴급 자동 제동 장치,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선전형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 기준에 기반해서 각 항목에 대한 검사 시나리오를 또 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시나리오가 유효한지를 조금 검증하기 위해서 PG 기반에서 실차로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검사 시나리오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검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장비들을 통해서 우측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필수 환경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한 필수 환경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행 시뮬레이터, 앞쪽에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앞쪽에 영상 시뮬레이터, 총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주행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롤러와 4개의 모터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시속 170km, 좌우로 조향 10도까지 주행모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앞쪽에 보이시는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차량에서 송신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의 진폭이나 위상, 그다음 시간지형 같은 가공을 통해서 실제로 상대 차량의 크기나 속도, 그리고 실제 거리까지도 모사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쪽에 보이는 영상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차선이나 상대 차량의 이미지를 모사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시뮬레이터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기화시켰고요. 실제 테스트 차량에서 나오는 차속이나 조향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럼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조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나리오는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측 위가 이제 클러스터 화면이고요. 아래쪽이 실제 영상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클러스터 화면에서 ACC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속도가 자동으로 가감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실제로 ACC가 60km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차량이 테스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동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차량이 다시 테스트 차량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속도인 60km까지 자동으로 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써 우리가 구축한 필수 환경에서 ACC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차량 데이터도 로깅을 했었는데요. 차량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설정한 속도인 시속 60km까지 정상적으로 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대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동이 들어가고 다시 멀어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방 충돌 경보 장치입니다. 시나리오는 역시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고요. 동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차량이 테스트 차량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조금 구현을 했고요. 충돌하는 시나리오에서 클러스터의 전방 충돌 경보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다음은 데이터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상대 거리 9m, TTC 2초가 되는 시점에서 충돌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그러면 차량 타겟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데 보행자 타겟에서는 과연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까 의문점이 들어서 보행자 타겟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해 본 거고요.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행자가 여기 있고요. 보행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선 이탈 경보 장치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마찬가지로 시속 60km 이상에서 클러스터의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차선 이탈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었을 때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 이탈 경보장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단에서는 첨단 안전장치들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안전장치들을 검사하기 위한 밀수 환경 구축을 완료했고요. 향후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첨단 안전장치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기준이나 검사 장비 개발에 조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축한 빌스 환경을 이용해서 향후 자율주행차나 친환경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 취득 장비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더나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레이더나 카메라 같은 단위 부품들에 대한 부품 검증에도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치한 학생님.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거슬러 주십시오. 예. 네, 질문은 아니지만요. 약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 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량이 있는 것을 좀 색출해내는 기능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주신 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정상 작동을 하는 기반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시나리오들 위주였다면은 추후에는 한번 오작동을 가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열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오작동에 대한 그 범위라든지 이런 레인지들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혹시나 추후 그 연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게 나가면서 후속 과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후속 과제에서는 그러한 것도 조금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